안녕하십니까, 네픽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까지 움츠리고만 있을 수는 없죠. 우리 멤버들은 가끔 요트 경험이 없는 분들과 세일링을 나가곤 하였는데요. 약간은 낯설고 생소할 수 있지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멋진 스포츠이자 취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지인들께서 방문하기로 하였는데요. 매번 출항전 요트에 대한 안내와 안전사항을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다보니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요트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다시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시간 절약 및 보다 이해를 높이는 안전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만드는 영상이라 자료 및 내용이 부실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설명은 차차 단계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왕산말이 나오시는 방법 및 주차 안내는 우리 동네 유튜브 밴드 공지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리나 선석에서는 보행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마 바다에 빠지는 사람 있을까 했는데 진짜로 가끔 물에 빠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물에 빠졌을 경우 본능적으로 무언가 잡으려고 하실 텐데 선석 옆면을 헤집게 되면 따개비 등 조개류로 인하여 손을 베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시어 안전한 방법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고랄. 간단하게 저희 요트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요트의 이름은 코랄 프린세스이고 요트 제작 명칭은 야마하 30S2입니다. 3대로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명칭에서 보듯이 제작사는 일본 야마하 요트 컴퍼니이고 이는 야마하 모터스의 분사로 아무래도 동력 엔진 기술의 강점을 가졌기에 지금은 동력 보트만 생산하고 세일링 요트는 단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는 30피트이고 레이싱용으로 적합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붐이 아래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세일링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종을 할 수 있는 스티어링은 다른 크루즈 요트와는 다르게 틸러로 되어 있고 통상 30피트급 이하에서는 제작이 용이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틸러 스타일을 사용하곤 합니다. 요트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선박은 선주의 집과도 같습니다. 고로 요트에 체류받아서 들어갈 경우 선주의 집을 방문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요트화입니다. 요트화는 자신의 발을 보호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등 개인 안전을 위한 준비물이고 또한 타인의 요트를 깨끗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로 통상 요트화는 바닥이 하얗고 물기에도 접지력이 강한 재질을 사용합니다. 요트 승하선 시는 통상 옆면을 통해 오르내리고 계류 중에는 후면을 오픈하여 출입하기도 합니다. 요트의 승하선 시 반드시 무언가 손에 잡고서 이동하시고 측면으로 오르거나 내릴 시 라이프라인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트에는 많은 줄들이 있습니다. 요트에서 이동 시 이 줄을 밟게 되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지품은 물에 빠뜨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필요시 줄, 목걸이 등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방지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렇듯 항상 요트에서는 요트에 탑승한 모든 멤버들을 위해 줄, 소지품, 쓰레기 등 정리종돈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요트 탑승 전 안내사항에 관하여 마치며 요트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안전사항 및 요트 상식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을 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추가적인 내용은 채널의 더보기에 링크된 세일러 밴드 페이지 또는 우리 동네 유튜브 밴드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유익한 내용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